그렇죠. 네네. 도둑 고양이들. 길고양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래요? 네네, 길고양이. 근데 길고양이 중에서도 도둑질을 하는 도둑 고양이도 있지 않을까요?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근데 말 언어 어 그러면 잠시만요. 잠깐만요. 네. 원 모 타임. 왜 이러는데? 오케이. 이게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둑 고양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좀 싫어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죠. 아니요, 아니요. 질문 없어요. 이 순간에 1호 파트 1집 작업 때 네네네 저희가 이거 살려줘. 네, 저희가 네네. 분명 내일 키비의 어머님께서 네네네 식사 이제 맛있는 걸 해주시려고 그 생선을 사셨죠. 저희 어머니가 생선을 사셨어요. 자그마치 15년 전에 그 생선을 맛있는 생선을 사오셨어요. 조기였나? 정말 조기 통통한 살이 잔뜩 올라있는 조기를 내일 해주시겠다고 너무 기대했어요. 저희가 정말 앨범 작업하는 쫄쫄 굶던 시절이었거든요. 20살 초반에. 오케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고기를 생선 요리 해주신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때 정말 잠을 설칠 정도로 그죠? 잠을 설치고 딱 일어났는데 그 고양이 그 생선을 네. 그때 냉장고 고장났나 어쨌든 이래서 저희 그 집에 생선을 그죠 바깥에 약간 그때 추울 때니까 네. 이거 꺼내놨었어요. 네, 근데 너무 신나서 제가 새벽에 되게 일찍 일어난 거예요. 아. 그래서 딱 문을 열고 막 나갔는데 없어졌어. 생선이 없어졌어. 그럼 뭐 약간 찌꺼기 같이 좀만 남아 있었어. 이건 분명 묘들의 짓이다. 그러면 이건 이 어떤 나의 것을 네. 훔쳐간 네. 이 고양이는 길고양이라고 불러 마땅한가 도둑고양이라고 불러 마땅한가. 그 녀석은 도둑고양이. 그 녀석은 도둑고양이야. 그 녀석은 도둑고양이야. 진정한 도둑고양이였지. 도둑고양이라는 말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 있죠. 그건 인정하는.